안녕 얘들아, 로쌤이야. 로블록스에는 여전히 13세 미만 유저들이 많지? 그런데 이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로블록스가 위험한 게임인 것 같다며 분노를 토하고 있어. 어떤 내용인지 같이 알아보자. 네! 문제가 된 것은 이것이었어. 12월 26일에 영국의 여배우 클레어 스위니가 올린 트윗이지. 그녀의 9살 아들 잭슨이 로블록스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엄마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서 숫자를 읽어보라고 요청했다는 거야. 다행히 아들이 엄마에게 먼저 말해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로블록스가 아이들에게 위험한 장소인 것 같다며 트윗을 올렸지. 이 트윗은 놀라운 속도로 퍼져서 무려 591만 조회수에 26,800개의 좋아요를 받았어. 많은 부모님들이 이 내용에 동의하고 있고 심지어 뉴스 기사가 나기도 했지. 그런데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지 않니? 우선 13세 미만의 계정을 만들면 강도 높은 세이프챗 필터 때문에 숫자를 치고 싶어도 칠 수가 없어. 그럼에도 걱정이 된다면 설정에서 개인정보에 들어간 다음 이 세 가지를 모두 없음으로 하면 게임에 들어갔을 때 채팅창에 아무것도 뜨지 않지. 게다가 이런 문제는 로블록스뿐만 아니라 모든 인터넷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어. 그렇다고 자녀에게 인터넷을 못하게 하지는 않잖아? 부모가 아이를 걱정하는 건 당연하지만 이건 조금 이상한 것 같아.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 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로블록스 선생님 구독 부탁해.